보험은 안 걸리면 무용지물이에요.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재택하지 마시고 너무 과다하게 납입을 하지 마시고 적당히 가입을 하세요. 적당히. 보험아.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 보호망이 하루에 몇십 명, 많게는 몇백 명이 전화 오는데요.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증권 분석, 리모델링 하다 보면 보험료를 정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실손보험, 아 병원비만 나오면 됐지 재테크할 것도 아니고 진단금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어. 나는 실손보험만 가입할 거야. 그러면서 그냥 뭐 만원짜리, 이만원짜리 단독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. 어떤 분들은 아 우리는 가족력이 있고 나는 뭔가 아플 것 같아. 그 보험을 워낙 좋아하고 사랑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정말 높게 가입하신 분들은 수입이 뭐 300만원, 400만원 납입으로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200만원 가까이 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, 종신보험을 정말 과다하게 무리하게 가입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본인 돈으로 본인이 가입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?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약간 답답합니다. 왜냐면 보험은 적당하게 수입의 10%나 20% 미만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잖아요. 물론 정답은 없지만 하지만 보험은 안 아프면 무용지물입니다.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적금처럼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만기 환급형 아니면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.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는 뭐 먼저 깨죠? 보험 먼저 깨기 마련이란 거죠. 근데 제가 20년 납입으로 납입했는데 무해지 보험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 납입했다가 해지됐어요. 그러면 해지 환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은 안 아프면 무용지물한 거죠.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가입을 하라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납입하시면 나중에 이게 안 아프면 큰 돈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실손보험만 가입을 하기에는 나중에 암이나 뇌질환, 신장질환,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나중에 회사도 못 다니고 병원에서 있다 보면은 생활자금 아니면 병원비 자금을 그리고 우리가 실손보험만 가입하면 본인 부담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 안 되는 그런 비급여 부분도 환자 부담금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만으로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가입을 하는 실손보험, 그 다음에 3대 진단금, 암, 뇌질환, 심장질환, 그 다음에 뭐 수두비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질병수두비, 종수두비, 뭐 특정 엔대수두비, 뭐 대수두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암, 뇌질환, 심장질환, 수두비, 실손보험, 뭐 후유장애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 보호망도 보험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납입을 안 하고 있어요. 저도 저랑 와이프,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도 보장성 보험료는 5명에서 50만원 안짝으로 거의 30에서 40 정도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저 보호망도 수입 대비 그렇게 많이 납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게만 뭐 현혹돼서 너무 많이 가입을 하지 마시고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가입을 하라는 입장에서 저 보호망이 아침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무엇인지 아시겠죠?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